고유가 시대를 맞아서요,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와본 이곳은요, 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기능까지 갖춘 벽난로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서양 건축에 있어 필수적인 난방장치로 사용된 것이 바로 벽난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벽난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각종 주택이나 업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물론 화목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벽난로 제조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우리의 주거와 생활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업은 대한민국 벽난로 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며 10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디자인에서부터 설계, 생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각 요지마다 직영점과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에도 대리점을 두어 대한민국 벽난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탁월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35년 역사의 난방기구 전문 제조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있어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기업. 저희 제품의 도어 부분에 있는 공기 유입 장치는 통기성 글라스 도어라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특허 기술입니다. 앞쪽에 공기 유입구로 들어간 공기는 화실 안쪽으로 직접 유입되어 불완전 연소를 그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산소 공급으로 인한 완전 연소 유인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열 효율을 높여주며 유리에 맺히는 그을음까지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화목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는 정교한 화력 조절 장치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은 기능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네, 본사 전시관에는요, 이 다양한 벽난로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특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이 제품을 보시면 원뿔형 디자인으로 코너든 벽면이든 어느 곳에서든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문을 열면 이 안쪽에 장작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원형 뿔형이다 보니까 공간은 협소해 보여도 화실은 굉장히 이제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기 조절 장치는 하단 측면에 있고요. 밑에는 재바지로 사용해서 넓은 재바지로 한 2, 3인치의 재는 그대로 이제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 고구마 구이기는 있어요. 이렇게 고구마가 맛있게 구워질 수 있도록 4, 5명이 드시기에도 충분한 양의 고구마를 구워드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무 장작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난방이 가능함은 물론 은은한 간접 조명 효과로 겨울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벽난로. 그렇다면 이 벽난로의 경제성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네, 저희 난로에 장작을 한번 넣으면 연소율이 80%에서 90%까지도 나오고 불 조절을 잘했을 경우에는 버닝타임도 10시간가량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복사열은 난방비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일반적인 가스나 기름 사용량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00% 국내산 강판에 특수 내열 도료를 이중으로 도장. 고온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과학적 설계로 복사열을 최대한 발산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것이 이 벽난로의 강점. 제품을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연통 설치인데요. 연통 설치는 크게 일자 설치와 L자 설치가 있어요. 일자 설치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일자 설치고 벽면을 뚫고 나가는 건 L자 설치라고 하는데, 일자 설치는 L자 설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열 문제고요. 단열 문제는 벽면이든 지붕이든 통과하는 부분에 단열 연도를 사용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의 벽난로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희 제품은 주로 전원주택과 별장 등 많은 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전원주택 단지, 카페나 리조트, 펜션, 낚시터 등 벽난로 설치를 원하는 고객님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도 수출된 제품들이 다양한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벽난로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벽난로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